자전거 길이 제일 멋있어. 웬일이야. 힐파크가 아니고 브릿지파크예요. 아, 여기가 여기서 타고 오셨네. 아, 사랑 얘기가 서동요잖아요. 유왕이 이제 신라에 가가지고, 아,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매를 해야 되지? 경주는 딱딱하게 모여있고 야라 코스가 잘 짜여져 있는데, 여기는 사실 야라를 하기에는 국남지 정도가. 다리는 지금 오른쪽에 자도가 딱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오른쪽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엄청 예쁘게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국남지거든요. 국남지인데, 국남지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백제시대 별궁에 딸린 연못이래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 이제 그냥 요즘에 데려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연못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넓어서 낮에 자전거 타고 한번 와볼 거긴 한데, 낮에 자전거 타고 와도 헤맬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야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시내에서 주무시면은 자전거 타고 야경을 와서 보시고, 차를 갖고 오시든지 택시를 부르시든지 그래도 야경은 꼭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최근에는 철인왕후 아시죠? 철인왕후, 요즘 말 많은 그 철인왕후에 나왔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럼 저쪽으로 한번 메인, 저기 메인인 것 같은데 메인 쪽으로 가보실까요? 여기서 호수에 비친 저 정자를 보니까 뭔가 두 개의 세계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위에 건 또렷하고 밑에 물에 비친 거는 약간 블러를 준 것 같은데, 밑에 게 더 뭔가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밤에도? 밤에도 오셔도 되긴 해요, 자전거 타고. 경주에 동궁과 월지가 있는데, 동궁과 월지의 기술이 이 국남지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제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제 신라에다가 옮겨간 거죠. 황룡사 국축 옥탑 있잖아요. 사실은 신라의 기술이 아니고 신라 사람이 백제 기술자를 데려다가 황룡사지 구축 옥탑을 갖다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백제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 이 국남지가 굉장히 멋있긴 한데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분화된 조명을 이렇게 밝게는 좀 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여가 야라를 하기에는 경주는 따닥따닥 모여있고 야라 코스가 잘 짜여져 있는데, 여기는 사실 야라를 하기에는 국남지 정도가 그냥 굉장히 이쁜 야경의 야라 코스로 괜찮고, 나머지는 야라 코스로 그닥 추천드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가 철인왕후에 나왔던 기와 정자군요. 이제 가보시죠. 여기서는 메인은 여기였고, 그 다음에는 낮에 와서 연꽃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여에 오시면 시티 투어 버스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재밌는 추억을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아,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매를 해야 되지? 자, 앞에는 낙하암. 낙하암을 바라보면서 우회전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긴 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부여 시내에 가서 국남지를 낮에 볼 거예요. 연꽃이 그렇게 많이 폈다고 그러던데, 제가 밤에는 갔는데 낮에 안 가가지고 연꽃 얼마나 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데가 부여시. 건너가서, 이야, 광활하다. 몽골 민족이 된 기분인데요, 여기는. 여기 무슨 절이 있네요. 중간에 낙하암을 바라보면서 절이 있어요. 비가 와서 추워가지고 단발 입고 나왔는데
자전거 타다 보니까 더워지네요. 금강 하부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길들! 약간 느낌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섬강 자전거 길에서 남한강 쪽으로 만나는데 그쪽 거기랑 비슷해요. 통증이 보고 그랬는데 거기랑 느낌이 같은 길인 줄 알았네요. 여기는 부여의 집들 옆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전거 길이긴 한데 완전 사정집 옆을 그대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굉장히 잘 알려주고 계세요. 갑자기 표지판이 없어. 미안해. 야, 너 왜 그래? 깜짝 놀랐네. 깜놀했다, 깜놀. 제가 강아지 보고 보통 안 놀라는데 걔 놀랬다. 금강 자전거 길은 포장을 엄청 잘 해놓으셨네요. 부여 관할로 들어오면서 포장이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뭔가 저 뚝길에 올라가는 것 같죠? 여기 길 스펙타클라인 너무 재밌는데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길이야. 근데 뭔가 코스가 재밌어. 이걸 강력해 공원을 여러 개를 계속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공주 가는데도 이렇게 강가에 공원 잘 만들어 놓더니 여기도 공원들이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 지금 대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어제 야경 보러 가느라고 금남지 야경 보러 가느라고 차 타고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길이 찻길보다 잘 돼 있어. 찻길은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찻길보다 잘 돼 있네. 이야, 대교를 바라보면서 뭔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 이리 올라가야 돼? 이씨야!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냥. 대교랑, 잠깐. 진짜 자전거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찻길보다 더 멋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대교를 넘는 길이 찻길보다 낫다. 여기 밤에 여기 다 조명 켜지거든요. 어제 봤었는데 조명 켜지게 해가지고 여기 자전거 길에 다리 자전거 길이 제일 멋있어. 웬일이야. 여기도 오른쪽도 멋있다. 이야, 여기가 예술이구나. 저기 오른쪽에 나루토 보이시죠? 나루토도 보이고 여기 오른쪽에 공원이랑도 너무 조성을 잘 해놓으시면서 여기 자전거 길을 사실 자전거 길 넓이가 지금 차도만큼 돼요. 차도만큼 돼가지고 여기다 공을 엄청 들이셨어 지금. 제가 건너본 자전거 다리 중에 제일 예뻐요. 우리나라 최고 자전거 다리. 차보다 배려를 자전거한테 많이 한 다리. 여기 넘어가서 이제 쭉 직진을 하다가 이제 시내길이에요. 시내길로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 서동교 공원이 나오고 거기가 이제 금남지가 같이 있거든요. 거기로 지금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내 자전거길이거든요. 잘 찾아가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떡딛기. 여기서 가면 금강 자전거길인데 저는 여기로 가지 않을 거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금강 종주 자전거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금남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길이 안 좋지만 일로 갑니다. 이제 인도랑 자두랑 같이 있는 길이라서 조심하면서 가셔야 돼요. 보자, 관북리 유적가 부소상성. 부소상성도 부자적인데 구글에 나루토. 서동 우회전이다. 서동 공원. 여기서 우회전이야. 서동요 공원으로 갈 거거든요. 구요 군청인가요? 구요 군청인가? 구요 시청인가? 서동 공원. 금남지다! 자, 여기 이제 금남지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서동공원을 오시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시면 되거든요. 제가 본 그 야경 입구인 데가 포룡정인가 봐요.
많아 많아. 지금 저 있는 데가 서문광장이잖아요. 근데 뭐 들어갈 수 있는 동문광장도 있고. 아,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지요. 궁남지입니다. 낮은 궁남지. 연꽃이 엄청 많구나. 연꽃 종류가 이렇게 많지? 오, 벌써 연꽃 약간 폈다. 이야, 연꽃들이. 여기가 연꽃도 맛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연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죠. 이야, 멋있다 멋있다. 여기가 궁남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어제도 밤에 보니까 야라하러 오신 동네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전거가 들어가도 되나 봐요. 자전거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보시죠. 궁남지입니다. 이게 약간 그래블 도로 같지만 탈 수는 있어요. 워낙 여기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으셔도 되지만 자전거 타시면은 옆쪽으로 자전거 타실 수 있는 길은 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길이 엄청 많아요. 무슨 밭길 옆에 지나가듯이 길이 너무 많다. 너는 이름이 뭐니? 이야, 얘 쟤 진짜. 우와, 멋져, 멋져, 멋져. 예술이다. 쟤도 알아. 야, 우리는 왜 나라? 우리 너는 왜 나니? 엄청 넓어요, 지금. 돌아다닐 곳이. 길이 엄청나네. 아,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 다 자전거 코스구나, 여기가. 여기서 타고 오셨네. 아, 워낙 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코스인가 봐요. 여기만 돌아다녀도 운동 되시겠다. 여기가 서동요 공원이 같이 있거든요. 서동요가 뭐냐면 백제무강이랑 신라 때 천하공주 사랑 얘기가 서동요잖아요. 무왕이 이제 신라에 가가지고 천하공주를 보고 반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의 서동요. 무왕이 이제 궁남지에 있는 용이랑 엄마랑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대요. 궁남지 살던 용이 무왕 아빠예요. 뭐 옛날 얘기 다 그러니까. 아, 해지는데 엄청 멋있다 여기. 이야. 어머, 쟤 뭐야? 쟤 너무 멋있다. 모델 같네. 저 뭐하지? 그 수륙양용 버스 보셨잖아요. 그 거북이처럼 물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가던 개. 개가 여기 쓰나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궁남지 앞인데 여기 보시면은 구역은 수륙양용 시티투어 버스 전용 주차 구역인데 시티투어 버스인가봐요. 여기가 지금 시티투어 버스 주차 구역이에요. 저 앞에 있던 이 가게 밤에 퇴근하실 때 저 수박 놔두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봤더니 가게는 닫혀 있는데 수박은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갖고 가셨네. 서동요구나. 무왕이랑 천하공주님.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자전거 도로가 저기 안쪽으로 빨갛게 돌게 돼 있어요. 아, 여기도 또 서커스 하는데야. 너무 웃긴다.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뺑뺑 도나?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모든 시내, 여기 시내 신호등이 없어. 건널목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다 라운드 어바웃이고. 그래도 참 다들 양보 운전 잘 하시고 잘 가신다. 잘해놨어, 잘해놨어. 아주 자전거 도로로. 브릿지 파크구나. 백제 브릿지 파크. 아, 여기도 공원 브릿지 파크구나. 쭈파크가 아니고 브릿지 파크예요. 여기 앞에 힐링 건어물 카페예요. 건어물 카페인데 힐링하는 카페인가봐요. 어떻게 건어물로 힐링을 할까요? 예전에 외하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거든요.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벌판 같아요. 마치 미드의 주인공이 됐냐? 이 또 초원의 집 또 나만 안다 이제. 어머, 이 똘똘 말라졌지. 이 환양지 같은 애들은 뭐죠? 어디다 쓰나? 모기 아닌가? 독특하네. 여기가 그 부여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부여 와서 맛있는 걸 못 먹어가지고. 얼마?
얼마큼 기다려야 되나? 맛있네. 말아서? 할머니 건강도 모르시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나루터도 나오고, 나루터 앞에 이렇게 지금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근데 회전이 엄청 빨리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구여 와서 먹은 밥집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루터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 보시면은 반대편이 나루터. 자, 여기가 나루터예요. 여기 오늘의 나루터인데 여기서 배를 타시고 그 다음에 낙하암을 가보실 수 있어요. 첨창당에서 옛날 기어 모양으로 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저 배를 타시고 여기서 지금 등장을